집 있었나? 진짜로 크네. 우와. 들어가자. 누구네 집인데? 어머니 아는 사람 집이가? 누구? 아버지 사는 집이다. 들어가자. 어머니 잠깐만. 어머니. 잠시만요. 저기 어떻게 오셨죠? 회장님 만나뵈러 왔는데. 예. 그럼 초대장을 좀 보여주시죠. 죄송하지만 초대장이 없으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가서 김미수이가 왔다고 전해주이소. 그럼 알기 믿어. 누구라고? 김미순이라는 여자입니다. 자꾸 회장님을 만나야겠다면서 아주 막무가내입니다. 그 여자 지금 어디 있나? 자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 어디라고 함부로 찾아와? 미쳤어?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 예. 안 됩니까?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조용히 이 집에서 나가.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당장! 안 나가 믿어. 뭐야? 회장님 만나 뵙기 전엔 어림없이 믿어.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믿어. 지가 우리 탁구까지 됐고 이 집 문을 넘어왔을 땐 절대 그냥 심정으로 온 게 아닌 것 좀 알아채셨어야지. 자네 그러다가 나한테 정말 끝장나는 수가 있어? 해볼 테면 해보시는 거예. 지도 마. 이제는 죽게 살깁니다. 왜 계속. 하고 있어. 이릅니다. 너에서 모든 손을 안 벌어대는 게 엄마야 말입니다. 엄마야. 탁구야. 엄마야. 엄마야. 죽겠다. 이손 너란 말이다. 탁구야. 뭐야 조사씨? 너 쟤 알아? 어?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니, 잠깐만. 무슨 일인가? 왜 이 아이가 여기에 온 거야? 회장님께서는 모르셔도 되는 일입니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가자. 우리 어머니 좀 살려주이소 회장님. 예. 이 아저씨들이 우리 어머니 잡아가려 합니다. 잠깐만 거기 서게. 인사드립니다 회장님. 예. 그간 뭐가 하셨습니까?
사건이 뭐하노? 퍼뜩 인사드리지 않고. 어서 인사드리거라 타쿠야. 이분이 바로 느그 아버지시다. 지금 그게 무슨 소린가? 누가 돌아왔다고? 미순이요, 군사모님. 시방 밖에 미순이가 와 있다니까요. 미순이라니. 우리 집에 있던 그 아이 말인가? 예. 근데 혼자 온 게 아니고요. 옆에 하나 달고 왔구만요. 그간 옥체 만강하셨습니까? 큰 사모님 예. 설명해보게. 나한테 분명 동명 이인이라고 했지 않은가? 그랬습니다. 근데 왜? 왜 거짓 보고를 올렸나? 집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던가? 언제부터인가? 대체 어디서부터 자네가 이 일에 개입돼 있는 거야? 전 그저 회장님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뿐입니다. 내 가족의 화목과 평화를 지키는 일은 내가 알아서 결정해! 그러니 주제넘게 자네가 끼어들지 말게. 난 자네의 충성심을 원하지 자네의 생각을 원하는 게 아니야. 자네는 그저 내가 시키는 일만 따르면 되는 거야. 알겠나?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나한테 뭔가 숨길 거라면 제대로 숨기게. 그러지 못할 거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좋아. 만약 또다시 내 가족 일에 사사로이 끼어들거나 날 기만하면 아무리 자네라고 해도 명심하겠습니다, 회장님. 아주 쏙 빼닮았구나. 네 아버지 어린 시절을 그대로 빼다 박았어. 그래, 이름이 뭐냐? 뭐하노? 어른이 물어보시는데 퍼뜩 대답 안 하고. 김탁구입니다. 탁구? 예, 탁구를 잘해가 김탁구가 아니고 높을 탁, 구할 구자를 써서 김탁구라 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성은 지성을 갖다 붙였고, 예. 그래. 높을 탁에 구할 구자를 써서 탁구라.
그렇구나. 그래서 아이까지 앞세워 이렇게 난데없이 불쾌하게 불쑥 나타난 이유가 뭐야? 도대체 뭘 바라고 이렇게 극적인 등장을 한 거니? 이유라니? 아들이 애비 집에 찾아오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 아들이요? 누가요? 지금 누가 그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언성 높이지 말아요. 너희들은 올라갈 거라. 어서. 말해보게.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왔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게 아닌가. 뭔가. 돈인가. 아닙니다. 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 원하고 찾아온 겐가. 탁구를, 그러니까 우리 탁구를 회장님의 아들로 키워주심 안 되겠습니까? 어머니! 원하는 게 그뿐인가? 아, 그래야지. 아이는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지. 전 그럴 수 없어요. 이 집엔 엄연히 제가 있고 우리 애들이 있어요. 태생부터 천박한 저 아이를 한 집에 절대로 드릴 수 없어요. 절대 못 드려요. 왜 못 드려? 탁구는 엄연히 아범 아들이야. 구씨감은 핏줄이야. 아범한테는 아들이 우리 마준이뿐이라고요. 어느 누구도 절대로 인정 못해요. 내가 인정 못해요, 어머님. 인정 못하면 아범대로 두 집 살림이라도 해라, 그 뜻이냐 지금? 네가 정 그렇게 탁구를 못 받아들이겠다면 달리 방법이 없잖니. 아범이 두 집 살림하는 수밖에. 거기서 그리 되면은 네가 탁구를 안 맡아도 되기는 허겠구나. 어쩔 테냐? 그 지경까지 가볼 셈이냐? 진심으로 그러길 원해? 그만 고정하세요, 어머니. 어머님 뜻이 그렇다면은 아이를 맡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머님 뜻에 따르는 걸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자고. 여보! 이만 전 나가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러시게. 어쨌든 자네 생일인데 객들 불러다 놓고 주인이 너무 자리를 오래 뜬 거, 그건 예의가 아니지. 저 미순이, 너는 저 탁구 어머문 나 좀 잠깐 보자. 탁구는 이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공주 때. 예, 큰 사모님. 이 아이 간식이라도 좀 내주게.
아까는 경황이 없어가 인사도 못 드리고 우선 절부터 받으시소 큰 사모님 예. 죄송합니다. 이제와 이래 염치 없이 아를 맡아달라께서 예. 아니다. 이제라도 와줬으니 됐다. 사실은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서 예. 그래서 될 거야 심미도. 그랬구나. 잘했다. 네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아주 잘한 일이야. 그래. 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 그 긴 세월 혼자 아이 낳고 기르고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을까. 굽이굽이 그 사연 안 들어도 짐작이 가는구나. 큰 사모님 예. 보니까 똘망똘망하니 아주 깎아놓은 밤돌마냥 잘생겼네. 응? 참말로 우리 회장님을 쏙 빼 닮았구만. 아줌마 그만하고 가서 아줌마 일이나 보세요. 응? 이 그려. 탁구라고 했지? 근데 얘 너 몇 살이니? 열 두 살인데 얘. 그래? 그럼 우리 마주이랑 동갑이네? 생일이 언젠데? 5월인데 얘. 마주는 9월인데? 그럼 네가 마주이보다 형이네. 웃기지 마. 저딴 자식이 왜 내 형이야? 너보다 생일이 빠르잖아. 그러니까 너보다 형이지. 난 저런 그지 같은 자식 형으로 둔 적 없어. 봐라. 내 그지 같은 자식 알거든. 우리 어머니 자식이거든. 뭐가 됐든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재수없으니까. 이 그지새끼야. 뭐라고? 맞잖아 너 그지새끼. 더럽고 냄새나고 촌스럽고 마준아 괜히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똥파리 같은 그지새끼. 볼일 다 봤나? 다 봤으면 고마 집에 가자. 버뜩 가자.